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 뭘까? 이제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이걸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진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모든, 뭐 믿지 아니하는 모든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 뉴가 아니라 하나님 신, 신 지식 혹은 신의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종교의 씨앗,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요,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실 기회가 되고 읽어보실 마음이 있으면 칼빈의 저서 가운데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으로 된 책인데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궁금증들을 풀이해주는 그런 주제별로 제목이 있고 그에 대한 답, 제목이 있고 그에 대한 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혹시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전적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신지식, 신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증거할 수, 증명할 수 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떠한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걸 어떻게, 바로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우리가 아프리카 알지 못하는 종족, 뭐 아마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종족, 인도네시아의 그 깊은 정글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종족도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를 숭배한다든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숭배한다든가 어떤 짐승, 정령 숭배를 한다든가 또는 샤머니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당을 숭배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아덴,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어떤 비문이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신, 어떤 신, 어떤 신, 어떤 신 해놓고 나중에는 쓸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 헬라의 그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가진 철학자들과 그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냐,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찾아야 돼요. 하나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뭘까라는 걸 찾아야 돼요. 어차피 육체는 없잖아, 하나님은. 에? 근데 우리는 영이 있잖아.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것이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함께 공유했다, 함께 가지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공유적 속성이 뭡니까?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의지라는 것이 있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함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회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부족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냐면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과 사랑과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져지는 개념도 아니고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를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럼 뭘 보였느냐?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공유적인 속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
그것은 지성과 인성과 뭐 감성과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갖고 있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심, 삼위일체. 인간은 그 개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속성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유적, 함께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한다. 보인다. 원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애매하던 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인간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지적인 능력과 통찰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고 그랬는데, 만물 속에 보여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여진다는 얘기인가?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예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만물 존재 자체가 창조주를 의미한다. 창조주를 증명한다. 이걸 우리가 자연신학적 증명이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만물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창조주가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만물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런 만물과 같은, 여러분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 바다, 강, 땅, 하늘, 구름, 바람, 공기,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라도 우리가 살면서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하늘은, 이 푸른 하늘이 있을까? 저 아름다운 산, 여러분 금강산 12,000봉, 어제도 제가 어떤 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한국의 덕유산이라는, 혹시 아십니까? 한 1500m 정도 되는 한국에 있는 산입니다. 그 덕유산의 겨울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그런 거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덕유산의 그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냥 산을 덮은 게 아니라 그 가지마다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진 가지, 가지에 이거 뭐라 그러지? 가지 맞죠? 여기에 흰 눈이 탁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야,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가고 싶어. 야,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깊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만물은 어느 순간 빅뱅, 큰 폭발력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연 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파도가 쳐요. 파도가 해안을 칩니다. 확 들어와서 해안을 이렇게 모래사장을 탁 치고 들어오면 어떤 그 모양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물이 이렇게 다니까 모래 위에. 파도가 쳐서 그 물이 모래 위에 이렇게 할 때 이 그 파도가 모래 위에 글을 쓰는데 사랑이라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능성,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수학 잘하는 영 목사님도 그 확률 계산 못할걸? 파도가 쳐서, 이해하십니까? 파도가 쳐서 모래 해안에다가 사랑이라는 글씨를 쓸 확률. 그건 그냥 제로지 뭐.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죠.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산, 바다, 공기, 땅에 있는 모든 사계절 돌아가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비도 많이 내리고 열매가 있고 가을이 오면 누렇게 돼서 추수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면서 온 땅을 잠들게 하고,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조화와 우주 전체에서 흐르는 음양의 조화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히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에? 파도가 쳐서 해안에 사랑이라는 글씨를 쓸 확률도 제로인데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저절로 생겨났을 확률은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대. 아니 그러면 그 큰 폭발은 어떻게 폭발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에?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빅뱅. 에? 그 최초의 그럼 그 폭발은 어떻게 도대체 생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명을 안 해줘. 그냥 그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그게 여러분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떤 지적 능력자가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조화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것이 난 더 어려울 것 같아. 뭐 산과 바다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이 안에 있는 거 얘기합시다. 이게 저절로 생겨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기네? 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겨. 에?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건 계산할 가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지만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만든 자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단세포 아메바? 아메바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아우 나는 원숭이 볼 때마다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근데 저 할아버지는 왜 인간이 못됐을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는데 저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사람이 될까? 내 조상 원숭이는 누구였을까? 응? 코미디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진화의 산물이고 우주 대폭발에 의한 산물이라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인데, 뭐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자,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공기는 공기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고, 바다는 바다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수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 수건은 사람의 얼굴과 손을 닦아요. 내가 얼굴을 이걸로 닦아요? 이걸로 성경책을 가지고 막 얼굴을 닦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닦을까? 막 그냥 얼굴을? 여러분, 수건은 사람의 손과 얼굴을 닦을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고, 컴퓨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을 수 있고, 컵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론 최악의 순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의.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고,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적론적 증명이다.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론적 증명이다. 먼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데,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손 드십시오. 이현식 집사님은 아직도 못 보셨어요? 네? 여러분, 온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오묘한 그런 섭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성경에 죽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양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태양 여러분 똑바로 쳐다보고 조금만 있으면 눈 멀어요. 네, 맹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짐승들과는 다르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도덕적이지 못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묵살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심판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치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주는 자연이 생긴 것이라 하고, 모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는, 진화라는 이론은 가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시가 뭐냐? 두 번째 계시는 바로, 따라합시다. 성경. 성경.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 특별 계시.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로마서 보면서 앞으로 쭉 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올 것이고 택하신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만물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부족해. 그것만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깨닫기에는 부족해. 만물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5세기 중세 과학자 가운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갈릴레이가 한 얘기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연은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알게 하여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에게 핑계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노인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아주 그냥 경고성, 협박성 발언을 노인분들에게는 좀 세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안 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 핑계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나 그 의미를 알아들으셨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젊은 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에이, 무슨 소리? 정대철 목사 입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너에게 알려줬는데 모른다니.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이기게 하는 불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는 만큼 조금 자라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요,
소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차원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에다가 이집트 그 애굽의 병사들 다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의 산을 오르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이제 바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떠났다고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는 그야말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면 일단 자유는 얻었지만,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처럼 많이 했던 그 불평처럼 오히려 바로의 압제를 받았지만 거기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더 나은지도 모르는 그런 고된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겨우 광야를 애굽을 떠난 정도, 그리고 홍해를 넘은 정도, 믿음으로 공짜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도 2007년에 신의 산을 올라가 봤지만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비록 신의 산이 가파르고 오르기 힘들지라도 우리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반드시 신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홍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건넌 겁니다. 홍해를 그 건너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의 산을 올라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구원의 바다라고 한다면요, 신의 산은 성숙의 산입니다. 홍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의 산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산, 신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의 산, 성숙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아직 신의 산 밑에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의 산을 올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비록 세속적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청량 음료수입니다. 코카콜라 상표는요,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표이며, 코카콜라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아메리카니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창업된 지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130년 됐어요. 그저 100년 조금 지나서 이 코카콜라가 이처럼 세계적인 제품이 된 것은 바로 창업주들의 대단한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1대 회장,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음료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코카콜라 2대 회장은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1대 회장이 콜라를 우리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온몸을 흐르는 뜨거운 피로 비유를 했다고 한다면, 2대 회장은 콜라를 우리의 몸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물과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저절로 세계적인 음료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속적이지만 창업주들의 이런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을 것이다. 만일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눈 덮인 벨리 포즈에 파묻어보라, 거기에 눈 속에 파묻혀 기도로 미국의 독립을 이룬 조지 와싱턴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지극히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아라, 거기에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소아마비에 걸려 더 이상 걷게 하지 못하게 해봐라, 거기에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을 것이다. 만일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귀머거리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 인류의 최고의 악성 베토벤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덜 떨어진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는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이다. 만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삼진 1330개의 실패한 야구선수가 되게 해봐라, 거기에 최고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귀 먹고 말 못하고 그리고 앞을 못 보게 해봐라,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 헬렌 켈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영적 열망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일에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그 정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헌금하고 십일조하고 감사헌금 바치고 또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느냐, 그 정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았던 영적인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영적 생활을 불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숲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모세는요, 그 사라지지 않는 불을 품은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고 그때부터 모세는 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이 불이 임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래서 60만은 다 불평불만하다가 전부 다 광에서 다 엎드려 죽었는데 그들이 한 그 불평불만을 모세가 들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가시를 갖고 살았지만은 그는 불로 그 가시를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시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힘들게 했던 가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에요, 말. 불평불만이에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모세를 괴롭혔던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그처럼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형 아론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는 고라 일당이 이제 조직적으로 모세에 대항합니다. 야, 다 같은 레위 족속인데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영적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들을 삼키자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친형제들이 모세의 가시노릇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문둥이로 살다 죽을 뻔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만나는지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관계에서 오는 힘든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가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던 길 믿음을 중단하겠습니까? 가나안 행진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땐 그냥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다. 사실 웬만하면요, 두 귀 다 막고 사는 것이 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요, 개구리들이 어느 개구리가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시합을 했다고 해요. 목표는 높이 솟아있는 그 석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개구리들이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해서 출발 신호와 함께 많은 개구리들이 열심히 그 석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밑에서 많은 개구리들이 지켜보다가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절대 개구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
아니 저 올라간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 개구리 하는 꼴 좀 봐.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개구리들이 올라갔다가 정말 말도 많네 하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유난히도 개구리 한 마리가 밑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많은 개구리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다른 개구리 기자가 와서 그 개구리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높이 올라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 귀머거리 개구리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고 올라가는 일만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왜 세상 소리에, 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마음이 상하십니까? 특별히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판적인 소리고요, 부정적인 소리예요. 심리학에서 보면요,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지가 다음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습 중에 하나는 수영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자주 봤는데 박태환 선수가 딱 나오면은 출발대에 딱 올라가기 직전까지 헤드폰을 씁니다. 그리고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모습을 우리 눈에는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시들을 그의 가슴에 펄펄 불타오른 불로 이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그의 가슴에 불 훨훨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그 엄청난 고난들을 이기고요,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하면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그에게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요, 그가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가 세 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냐?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신학자들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 그 발작 같은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당했던 그 엄청난 외적인 가시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안에서 홀홀 불타고 있었던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가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가시인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려다보면 아 저분에겐 저런 가시가 있구나. 아 저러면은 저분에 저런 가시가 있구나. 누구에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죄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원히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가시와 불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없앨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가시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을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17세기 중반의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 17세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그리고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세기나 지났던 것이 팡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팡세 그럽니다. 팡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 그 소리예요. think, 생각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팡세 그러면 파스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파스칼이 그 단편적으로 썼던 것들을 후대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의 생각이라 그런대요. 그런데요, 이 파스칼이 하루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파스칼은 그 날짜와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온 방안이 하나님의 불로 꽉 차 있더래요. 놀라운 것은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봤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마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훨 자기 방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말씀이 되어서 파스칼의 심장을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엎드려졌고 평생 그가 성령을 품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더듬거리면서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나중엔 그 글을 양피지에 적어서 자기 안주머니에 들고 놓고서 평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 불! 예, 불이라는 글이었대요. 그 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확신,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 기쁨, 그리고 감격의 눈물,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때 철학자로서 한 명의 학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홀딱 벗은 한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의 가슴에서 영원히 타오르게 했고 그를 위대한 수학자로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살게 했으며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를 위대한 간증인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모세가 보았고 사도 바울이 누렸고 그리고 파스칼이 받았던 그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우리 한빛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훨훨 타올라야 해요. 만약 우리 한빛교회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애타 토해내는 버리만큼 미지근하게 계속 있으면 우리 한빛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 머리를 숙일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젊은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사라지지 않은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죠.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버 필 목사님은 배 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쇳덩어리,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많은 물건을 싣고 이 많은 사람을 싣고 어떻게 나를 수가 있는가? 비결은 한 가지예요.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화물을 싣고 저 4만 미터 상공 그것도 시속이 1000마일 넘게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불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내부에서 불이 훨훨 탈 때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성령이 훨훨 불탈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생기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젊은이가 넘치는 이 새해가, 이미 새해는 아니죠, 이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밸리 블루버드 엘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